뇌가 즐거워지는 목요일 밤 뻔하지 않은 변두리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고수들의 다른 생각 변두리 얘기 고수효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종범 고수 지난주에 이어서 네. 또 웹툰 작가이자 또 심리 고수로 오늘 오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작품을 하시는 분들은 관찰력이 좀 뛰어난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 사람은 뭐 잠깐 말을 저렇게 했지만 저런 특징이 있네. 저 사람은 약간 독특한 저런 면이 있네.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걸 살짝 느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보통 이제 만화가들이 사람 관찰할 때 뭘 보냐면 욕망하고 두려움하고 두 가지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난 방송 때 보니까 신동엽 씨가 예. 제가 이제 평소 방송으로 뵀을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욕망으로 폭발하는구나. 말 막 할 줄 알았거든요. 정말 많이 참으시더라고요. 저는 훨씬 더 과감하게 막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 안 그래 안 그래 억누르고 계신 느낌이에요. 예예. 예. 아 저는 욕망이라고 해서 무조건 홍석천 잘 봤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봤지 했는데. 아니 저 깜짝 놀란 게 웹툰 작가라고 해서 그냥 주호민 작가 같이 생긴 분들이 웹툰 작가 하나보다 싶었는데 웹툰 작가 협회에서 항의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굉장히 만화 그리니까 이제 굉장히 캐릭터가 만화적이겠다 싶었는데 굉장히 섹시하고 도발적이세요. 웹툰 작가님들 다 다르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섹시하고 도발적이신 게 입술이 그런 걸 왜 보냐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입술이거든. 그러니까 남자판 안젤리나 졸리 입술을 갖고 있어. 그러네요. 그런 얘기 가끔 들으시죠. 굉장히 신경 쓰이네요 여기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런 칭찬 처음 들어보거든요. 제 아내도 안 해주네요. 진짜 머리가 좋아요. 지금 슬쩍 들이대니까 감사합니다. 아내 얘기를 딱 하면서 다리 케이크 예, 예. 좋아요 좋아요. 아주 세련되게 잘 거절했어요. 자 먼저 화제의 짤로 풀어보는 오늘의 짤. 오늘은 어떤 짤이 있을지 함께 보시죠. 잔이 이건 뭐 사실 그 흑역사가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순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설마 이름이 잔이는 아니죠? 네, 그런 농담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잔이? 지금 뭐야 잔이? 그 이게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가장 막 이불킥을 하게 되고 내가 다음날 왜 했을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헤어진 옛 애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 옛 여자친구한테 전 여친한테 보내는 거죠. 예. 대략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0시부터 2시 정도까지 이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홍석천 씨는 어때요? 지금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가장 왕성하게 사람들과 이렇게 친분을 쌓았다 보니까 그렇죠. 인맥 관계가 그렇죠, 그렇죠. 넓은 편이죠. 근데 또 예전... 0시에서 2시면 조금 많이 외롭고 생각이 좀 깊어질 때고 누군가 좀 이야기 좀 하고 싶고 보낼 때 있었어. 많죠. 거기가 시장이 좁잖아요, 사실. 어디 시장이요? 광장시장 좋아하는고 어느 시장을 이태원 쪽 그쪽이 이제 이태원 커뮤니티가 쪽에. 아주 좁죠. 근데 그때가 제일 왕성한 때죠, 사실은. 0시부터 좀 폭발할 때고 도매시장처럼 이렇게 막 사람이 몰릴 때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잔이까지 괜찮은데 연락이 없잖아요. 그럼 그만 두면 되는데 한 문장 더 보내. 자는구나, 자는구나. 이러면 이제 다음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잔이라는 표현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토픽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민망한 상황인데 맞아. 그 뭐라고 이제 말은 붙여야겠고 근데 이제 잔이라고 보냈을 때 상대가 답을 안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좀 위안이 된다는 거죠.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잔한가 보다. 그렇지, 라고 해서 그렇지. 이제 스스로 어떤 좀 상처를 받지 않는. 하여튼 잔이까지는 괜찮은데 잔은구나까지 보면 나이게 복잡해져요. 지금은 잔이라는 짤보다는 잔이가 있고 그 아래 응이까지 찍혀 있는 게 더 비참한 흑역사로 많이 기록되죠. 잘했는데 어떻게 보내? 말 걸지 말라는 거죠. 상대가 응을 보냈어? 그게 요즘은 더 비참한 흑역사로 남아있죠. 응까지면 좀 낫죠. 잔이인데 자 이렇게 와요. 그러면 잘했는데 어떻게 문자에 가면 너 보고 자라고 이렇게 온다고. 그 잔이라는 표현은 참 한국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보통 그런 식으로 말 걸진 않고 이제
저희는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직설적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좀 잔이라고 물어보면 약간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독일에서는 좀 더 직설적으로 만약에 좀 좋아하는 사람 있거나 뭐 옛날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그런 문자 보내면 우리는 좀 직설적으로 스위티나 달콤이라는 그런 애칭 같이 붙여서 스위티? 네. 뭐 스위티 뭐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보는데 잔이라는 거는 확실히 약간 좀 한국적인 어떤 정서가 좀 들어있는 느낌. 흑역사 얘기할 때 꼭 잔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흑역사를 제일 왕성하게 만드는 순간이 보통 연애사에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흑역사란 말을 제가 이제 되게 오랫동안 무슨 뜻일까 고민을 했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이렇게 있잖아요. 멋있는 나, 예. 쿨한 나. 근데 실제로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난 약간 질척거리고 집착도 있고 내가 되고 싶어하는 멋있는 모습과 실제 나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흑역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 근데 문제는 밤에 그리고 연애사에 관련해서는 이 두 개가 굉장히 멀어요. 연애할 때야말로 정말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원래 모습과 내 이상적인 모습 사이의 거리가 항상 멀어지는 게 연애사고 그래서 주로 잔이 연애할 때 전 여친 전 남친 이럴 때 항상 흑역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잔이 가지고는 흑역사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 잔이 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잽을 날리는 거거든요. 의사표시란 건 아니에요. 사실 잽을 날려 본 거죠. 어떤지 타진. 응수 타진이라고 하죠. 응수 타진 정도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이라고 와도 타격받을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제 잔이라고 응수 타진을 했는데 이 당시엔 괜찮아요. 답이 하나도. 왜냐면 이제 대부분 이 잔이라는 문자는 0시에서 2시라고 그랬잖아요. 술 기운이 좀 있을 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너그러워지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술이 취했을 때의 기분은 뭐냐면 남들도 나 같은 기분일 거야라고 동질감이 막 생기는 그런 타임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 야, 내가 왜냐면 그 연인과 헤어졌을 때 사실은 내가 뭐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해서 헤어질 수도 있고 정말 끝까지 싸우다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걸 잊고서 단지 그리움만 남은 상태로 잔이라고 보냈던 문자가 민망한 거죠. 사실 이 잔이라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라든지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 그게 밤에 쓴 편지는 아침에 아침이면 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유행가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거에 비하면 잔이가 낫네요. 그거는 구구절절하게 구구절절 막 그 밤에 낭만에 빠져가지고 편지를 써놓고. 근데 그건 항상 후회할 일인지 저도 그거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취했으니까 독일은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해요. 아이들과 취한 사람들만 진실을 말한다. 진실. 너무 진실되니까 우리. 그쵸. 근데 내가 취했을 때 만약에 그런 문자 보낸다면은 보통 특히 남자를 많이 보내는 이유가 남자는 그 마음에 방 여러 가지 있대요. 여자는 딱 한 방만 있는데 남자는 여러 가지 방들인데 내가 아직까지 그 전 여자친구한테 그런 문자 보낸다는 건 그래도 뭐 감정이 남아 있거나 보고 싶은 건 그건 인간적인 거 아닐까요? 그냥. 그렇게 감정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술김에 어떤 욕정에 휩싸여서 표현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고 많죠. 추척을 하는 것이죠. 앞서 이제 다니엘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남자는 방이 많다, 여자는 하나다. 사실 저는 인정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 그런 이론이라면. 남자는 방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각 여성 사귀었던 여자들이 얘는 이래서 좋았고 쟤는 저래서 좋았고가 다 개별적으로 살아서 보관돼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방이 하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사귀는 남자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사귀었던 남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잔이라는 게 여자 쪽에선 잘 오지 않죠. 그렇죠.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 여자도 생각나고 저 여자도 생각나니까 아 그때 그 여자에게 내가 참 잘못했고 그 여자가 나한테 참 잘해줬다 뭐 이러면 잔이 한번 보낼 수 있는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 전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연락을 할 일이 없는. 근데 그건 개인 차예요. 그럼요. 그런 여자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는 게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식으로 헤어졌는지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지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다르기 때문에 잔이 하면은 다 냉담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근데 대체적으로는 냉담하지만 잔이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아직 앉아 이 시각에 어쩐 일이야? 뭐 이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쪽에 선수가 있어요.
잔이 하면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응 예를 들어 그래. 그럼 이제 거기서 굴하지 않고 누구랑 어떻게 그래요. 그럼 그쪽에서 약간 화가 나면 화가 나서 어 오늘 만난 남자랑 어 그렇구나 나도 뭐 그러면서 그때부터 약간 자존심 싸움 되면서 티격태격하면서 문자를 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잘 돼요. 웃게 되다가 네. 예 그러다가 전화 통화를 하고 네. 이렇게 된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허식 없이는 얘기를 못 한다. 보통 본인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멀렸구나. 보통은 술 기운 속에서 흑역사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보통 우리나라 요즘에는 이제 주취 감형이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술 먹은 걸 좀 관대하게 봐주는 게 되게 안 좋은 건 이유가 뭐냐면 심리학자들은 술을 먹었으니까 봐줘야 되는 게 아니고 술을 먹었을 때 나오는 게 사실 진짜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실제 자기 모습에 많은 걸 이성이 누르고 있다가 술을 통해서 그걸 여는 데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술에 취했을 때는 그동안 누르고 있던 감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술을 먹었을 때 많이 그러니까 나와요. 이제 취중진담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도 일반화하기에는 좀 우리가 있는 게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뭐 그럴 만한 관계도 아닌데도 갑자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 술을 마시면 뭘 하냐면 술은 기본적으로 진정제인데 어디를 진정시키냐면은 우리의 이성적인 행동 부분, 내가 통제하는 거,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거. 예를 들면 그럼 옛 애인한테 문자를 사실 보내고 싶고 궁금한데 그럼 안 돼라고 내가 통제하고 있었던 부분을 진정시켜요. 그러니까 옛날 애인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얘는 어떤 거냐면 평소에 되게 내가 호감은 갖고 이제 사귄 사이는 아니었어. 근데 호감은 갖고 있었고 왠지 저 사람이랑 어떻게 좀 한번 잘해보고 싶었어. 하지만 이성적으로 그걸 누르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진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이성의 고삐를 놔버리고 그렇죠. 마치 내가 또 거울을 보면 꽤 잘생겨 보이고 이러니까 사실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건 거꾸로인 것 같아요. 그 술 때문에 그 진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심을 얘기하는데 술 핑계를 댄 거죠. 그것도 일리 있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그렇죠. 그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공유할 수 있는 명분이 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젯밤에 이런 거 보냈는데 왜 보냈어 그랬을 때 술 기운에. 그러면 그게 다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장이랑 술을 먹었을 때 하고 싶은 말이 원래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오늘 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술 기운에 하는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돌아갈 때 자기는 다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작년에 전 술 처음 마셨잖아요. 딱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궁금했어요. 정말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어버리는지 아니면 다 기억하면서 술 핑계로 뭔가를 말하는 건지 그걸 너무 알고 싶어서 사실 작년에 처음 술을 마셨어요. 네. 어땠어요? 전까지 술을 못 마셨어요? 아예 전혀 안 마셨었어요. 그러다 이제 작년에 마시고 상당히 이제 뭐 혼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전 반반이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정말로 이게 핑계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느슨해지는 게 있어요. 평소에 못했던 것들 뭐 전 무당횡단도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술 취하니까 그냥 잘 안 오는데 뭐 그냥 가지 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다 죽어요. 죽어요.